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대개 암컷 4천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두 명이 검거됐습니다. 자, 막아라, 막아라.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개 암컷 4천여 마리를 앞에, 앞에, 앞에. 불법 막아라, 유통 막아라, 막아라, 처리한 혐의로 막아라. 45살 김모 씨등두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유통업자로부터 대개 암컷 4천여 마리를 넘겨받은 뒤 1톤 트럭에 실어 불법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사업수한 대개를 해상에 모두 방류하고 대개를 넘겨준 공범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포획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으로 대개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